보스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. 진단 수호자 쪼를 정리하는 게 나은지 그건 모르겠어. 일단 두 번 공격이 거의 두 번씩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. 누나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. 누나 한 방. 한 방. 어, 요번에 한 방이네. 거의 한 번 공격하는 거 있고 두 번 공격하는 거 있거든요. 점프 공격. 일단 패턴은 상당히 피하기가 좋아요. 별로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. 네, 약점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. 이때 딱 때리는 게,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. 돌았을 때 때려야 되는데 맞았다. 좋아. 저 요거 할 때? 아 이젠 이게 없구나. 그냥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때리기만 하면 되네. 패턴이 단순해가지고 딱히 공략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보고 피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.